재혼하신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재혼해서 새로 오신 그 아주머니께서 자기만의 가족들만 챙기시는 모습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가운데에서 중재를 잘 못하시는 시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고 밉습니다. 참 좋았던 관계가 이렇게 되어버려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한 재혼의 선택이 가정의 불화가 온 것 같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 격이랄까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싶어도 쉬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마음이 힘듭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언제 재혼하신 거예요? 재혼하신 지는 3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친구가 온다고 집에만 계시고 이제 큰 집에 오셔서 같이 제사를 지내거나 명절을 전혀 보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제가 며느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너무 어른스럽지 않은 모습이고, 그리고 그러려면 재혼을 왜 하셨을까. 그리고 저희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남편도 못 보고, 그렇죠, 그리고 손자도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오히려 행복하려고 한 재혼이고 축복해드려야 되는 재혼인데 이게 좀 많이 불편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저랑 남편의 관계도 좀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버님이 행복하려고 재혼하셨는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로 재혼하셨는지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네. 저는 혼자 계신 것보다 같이 계시는 게 더 좋고, 그리고 항상 응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이가 듦에 있어서 옆에 누군가 있는 게 되게 좋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행복 속에 저는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런 관계가 놓여져서 굉장히 좀 사실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명상을 통해서 좀 용서를 해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미 미운 마음이 생겨버려가지고 용서하려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용서할 것도 없으면 되는데. 시아버지는 어때요? 요즘 기분 좋아요? 재혼하시고? 뵌지가 사실 추석 때 뵌 게 1년 만에 잠깐 뵌 거라서 인사만 할 정도였고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많이 마르셨어요? 안색은 조금 더 안 좋아지신 것 같긴 한데 그 속마음은 사실 제가 잘 모르니까 좋으신지 안 좋으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주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뵙는 그런 시간이 1년에 한 몇 번 정도 돼요? 3년 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3년 전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이제부터 마음이 좀 힘들었네요. 계속 뵙지 않아도 마음이 계속 힘든 게 올라왔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꼬집고 발로 차고 니 밉다 밉다 안 해도 마음에 이렇게 어떤 상처를 받고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리니까 얼굴이 없어도 안 봐도 자꾸 마음에 나만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본인만 힘드네요. 남편이 가장 힘들 것 같은데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자녀분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면 안 좋겠죠? 똑같아요. 제가 왜 자녀를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낄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러면 그래요.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느낌도 좋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누구 자식이에요? 아버님 자식이. 아버님 자식이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마음이 불편하겠죠. 자식이 선생님 7살, 자녀가 지금 누구 때문에 괴롭고 몇 년 동안 힘들어하면 엄마로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시아버지도 다 느낄 거예요. 아들이 느끼는 감정을, 며느리 느끼는 감정을. 근데 지금 자식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중간에서 며느라이 때문에 또 아주머니 때문에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자식이 느껴지면 아버지도 자꾸 야일 수밖에 없겠죠.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뭐 생각하지 말고 이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용서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잖아요, 선생님이. 근데 그게 용서하고 싶은 것나 용서한 게 있어야 용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용서할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은 지금까지 시아버지와 결혼 재혼하신 분의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89년생입니다. 그러면은 그분 지금 본인의 성격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60대신 그 어머니께서 안 바뀌겠죠. 지금 그렇게 하는 행동이 그분의 삶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바뀌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바뀌는 걸 일단은 인정하셔야 돼요. 본인도 지금 이 마음 용서하는데 용서 안 되죠? 받아들이려고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본인의 마음도 지금 안 바뀌잖아요. 근데 그 60대신 그 세상 나이 살면은 더 굳는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선생님이 안 바뀌어서 여기까지 올 정도인데 명상하는 그래도 몇 년대. 근데 그 사람은 명상도 하지 않고 천성이 그런 상황이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에 집중되어 있는 분일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의 눈에 신경 안 쓰시는 분. 그러다 보니까 더 안 바뀔 거예요. 명상을 하다 보면 자타불이 자타일이요. 주객일체. 남과 주객이 같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거. 명상을 하면 항상 배려하는 마음이 커져요. 그리고 고요하고 무건하는 마음이 커져서 말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명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도 명상을 하는데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고 근데 그분은 그런 성향을 60년 동안 살아왔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집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셨는데 더군다나 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평생 안 바뀌면 용서 못하고 마음 불편하고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의 마음에 계속 대못을 박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남편의 마음이 불편하면 질문자도 불편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자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현명한 사람들은 아, 저 바뀌지 않는 존재를 바꾸려고 하는 내 마음이 지금 집착이구나. 이걸 눈뜨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가능하면 그분하고 마주치지 않는 게 제일 좋으니까 시어머니나 뭐 남편이 자꾸 그래도 찾아가야 된다 여보. 우리 그래도 명절 때 가야지. 어? 그래도 생일 때도 가야지. 그런 스타일이 아니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3년에 이번에 가서 처음으로 추석 때 뵀으니까 그걸 배려하고 참아내는 남편이 정말 사실은 속이 제일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내를 위한답시고 본인은 지금 힘든 거예요. 그 상황에. 그런 남편을 귀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 내 마음만 지금 이거 하나 바로 잡으면 내 남편도 조금 편하고 그리고 내 자식도 편하다. 내 마음도 편하다. 그래서 일단은 바뀌지 않을 것에 마음 내지 않겠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뀌지 않을 존재. 바뀌지 않을 존재. 마음 내지 않겠다. 마음 내지 않겠다. 내 마음도 바꾸기 힘드니. 내 마음도 바꾸기 힘드니. 그 당사자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 당사자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내 마음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란 걸 일체유심조 아시죠? 팔만대장경을 다섯 글자로 줄이면 일체유심조잖아요. 오로지 일체 오로지 유 마음에 달려있다. 그 어머니도 바뀌지 않고 내 남편 시아버지도 이혼하고 바뀌지 않는다 생각한다면 그리고 나중에 또 안 좋아서 시어머니가 뭐 새로운 이혼을 하고 또 노후황혼 이혼을 하면 그에 대한 책임감과 자신에 대한 그런 마음의 죄책감은 더 클 거예요. 아마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이대로가 가장 감사한 순간이다라고 딱 마음을 내버려요. 그냥 바꾸려하지 말고 남편이 나를 계속해서 손잡고 시간대에 가자 얘기하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남편을 지금 내가 챙겨주고 조금 더 그래서 명상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린다면은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고 불편한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그 새로운 어머니께서. 그러면은 그 어머니는 지금 그대로 온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뀌길 바라는 마음이 내 집착이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온전한 존재입니다. 그냥, 아, 시어머니 생각하면, 아, 시어머니는 그대로 온전합니다. 지금 그대로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러면 마음이 내 무의식이 지금까지 용서를 하려고 했던 마음은 그 사람이 괜찮지 않은 사람이라고 바라는 마음이 내 무의식 속에 지금 있어요, 선생님 안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인간의 도리로 맞지 않다는 걸 선생님이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선생님이 3년 동안 무의식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만나지 않아도 계속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을 정화하려면 10년 되면 더 못 바꿔요. 평생 그냥 등 돌리고 사는 거예요. 시아버지보다 다 미울 거예요 아마. 남편도 나중에 미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그대로 마음을 지금 그대로 그 존재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마음으로 지금 그대로 괜찮습니다. 그 존재는 온전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지금 올라오는 마음을 그 순간 탁 알아차리고 코로 깊게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그분이 생각이 나면 생각을 그냥 입으로 후 풀어내세요. 그냥 또 한 번 더 숨을 깊게 코로 들이마시고 이렇게 내고 그러니까 방긋 웃고 미소 올리고 그리고 오늘 남편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여보,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당신이 나에게 불편할까봐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인연도 찾고 스스로 당신이 챙겨주고 한 거 다 알아. 너무 고마웠어 그동안. 내가 오늘 마음 공부하고 강의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안과 내 아이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고집을 피운 것 같아. 이제 내 어머니한테 마음 내려놓을게. 바꾸지 않을 사람을 바꾸려고 했던 내 마음이 집착이었어. 여보 고생했다 그동안. 이제 내가 잘할게. 우리 가족 보면서 잘 살자. 이렇게 고마웠어 이러면서 꼭 한번 안아줘요. 그러면 집안의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선생님. 그게 명상하는 사람의 수행자가 가정을 바꾸는 첫 번째 뿌리예요. 그래서 집안에 한 사람만 명상하는 사람이 있어도 전 가족이 바뀌고 자식이 바뀌어요. 그게 그렇게 하신다면. 네. 안녕하세요. 비전명상대학생 육기입니다. 학장님 반갑습니다. 학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결혼 전 명상과 호흡을 하였고 결혼을 하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호흡과 명상을 찾는 과정에서 올해 채환 학장님의 유튜브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정신과 마음이 편안함을 알아갑니다. 자기 전에 명상을 5분 정도 하고 있으면 순간순간 올라오는 불안감과 이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덕분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희망입니다. 긍정적인 이런 또 기적 스토리를 적어주셨네요. 저는 이 멘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 게 뭐냐면 불안감과 이제 친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런 마음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4기암 이제 선고받고 오신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암과 세포, 암 세포잖아요. 암이 세포란 말이에요. 내 거잖아요. 내 세포잖아요. 암이. 그러니까 저는 세포가 가출을 한 게 암이라고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몸을 안 돌보고 먹는 거 신경 안 쓰고 운동 안 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던 삶의 세포가 너 좀 골탕 맞아봐 하면서 가출한 게 저는 암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암을 친구로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 보항삼매론도 첫 번째 나오는 게 병고를 양약으로 삼고 사랑하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미 걸린 어떤 불안감과 어떤 암, 병은 우리가 지금 당장 고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그게 만들어지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인연이 생기되어서 나에게 온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만들었는데 자꾸 그거를 한순간에 없애간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자꾸 고민이 올라오고 불안감도 똑같고 우울감도 똑같죠. 내가 그게 오랫동안 내가 그런 마음과 우울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터진 거니까 터지면 저는 너무 잘 됐다고 봐요. 왜냐? 그게 더 나이 들어서 터지면 더 힘들다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나이 젊을 때 우리가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겪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그리고 요즘은 공부에 나가면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친구는 잘 관리하면 또 되돌아와요. 건강하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출하면 전화 잘하고 그래 달래가지고 온나 온나 내 잘할게. 건강 잘 지킬게. 운동 잘하고 먹는 것도 좀 신경 쓰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살게. 잘 관리할게. 그러면 또 몸의 건강도 회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꾸 나에게 왜 왔니? 내 인생은 왜 이렇니?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렇게 왔니? 이런 말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자꾸 더 힘들게 느껴지고 그런 마음을 자꾸 들으면 뭐 공기도 바뀌고 밥도 바뀌고 물도 바뀐다고 하는데 억한 마음 가지고 자꾸 못된 마음 가지면 자식도 미운 자식은 엄마의 그 마음을 느낀다고 하는데 네. 내 세포가 내가 그걸 못 느끼겠어요. 자꾸 내 몸에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이런데 더 아픔이 자주 오지 안 그렇겠습니까? 네,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자연의 이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결혼 전에 명상호흡을 했어요? 네. 결혼하고는 왜 못하고 계세요? 제가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못 하고요. 2016년도부터 다시 이제 제가 필사를 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예. 제가 좋아졌군요. 예. 네. 근데 외난된 말씀이지만 저는 이제 근강경 필사를 했는데요. 끝나고 나면 늘 2%가 늘 부족했어요. 아,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마음 챙김 책을 또 다른 분 거지만 네네. 마음 챙김 책을 필사를 네. 하면서 네. 1년을 다 채우지 못했지만 네. 이제 차은 선생님의 100일 마음 공부 네. 그 책을 지금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필사는 제가 지금 했는 게 한 10년 이상이 됐어요. 차츰차츰 제가 이제 옛날에 사고 나기 전 저의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는 것 같아요. 예, 예. 혹시나 지금 여기 명상을 처음 하시고 아직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누구 이제 손잡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본인이 겪었던 경험담을 잠시 말씀해 주신다면 진짜 제 인생을 무너뜨릴 만큼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요? 2년 정도 병원 생활하면서 머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저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지인분이 2016년도에 지쌤 옛날에 사경을 했다. 찾아봐라.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이어졌어요. 사경을. 예, 이어져 가면서 채워지지 않는 그걸 이제 마음 챙김으로 또 옮겨 타면서 이제 지금 올해부터 이제 세환 선생님의 100일 마음 챙김 그걸 제가 필사를 하면서 호흡을 하니까 옛날에 제가 처음에는 엄청나게 여기가 가슴이 네. 숨이 막힐 만큼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아우 이걸 왜 할까 이렇게 열이 머리 위로 확 차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감기 되니까. 예예. 그래서 아니야 천천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최원 선생님 몇 번 제가 그 말씀 드려서 저는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네네.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급하게 마음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포기할 것 같아서 그래서 천천히 오늘 한번 해보고 힘들면 쉬자. 내일 두 번 하자. 예, 그렇게 지금 저를 달래면서 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조선시대 우리 이성계랑 이성계 이제 왕조죠. 이성계 왕과 무학대사가 이렇게 걷잖아요. 항상 무학대사의 좋은 그런 조언을 이성계가 잘 들었는데 걷다가 산속을 다 걷는데 그 무학대사가 약간 생김새가 약간 동물처럼 생기셨나 봐요. 그래서 무학대사 내 눈에는 무학대사가 돼지처럼 보이오. 무학대사는 내가 어떻게 보이오? 전하, 제 눈에는 전하가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내가 당 자네를 돼지처럼 보인다 하는데 어찌 나를 부처님으로 보시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상대방의 저는 장점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제가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여기 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 이 강의가 필요가 없겠죠. 정말 이 시간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감사한 존재를 여기 앞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제 앞에 나타나 주신 모든 분들이 너무 멋지고 예쁘게 보입니다. 고마워해 봐주셔서.